올해 두 번째를 맞은 2020 평창 평화포럼의 슬로건은 평화 지금 이곳에서. 2년 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긴 평화라는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 올림픽이 끝난 이후 매년 평창 평화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포럼에는 국내외 평화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11일까지 4일 동안 세계 평화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종전이라는 목표 아래 분단을 넘어 평화 체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와 경제, DMZ 평화지대, 그리고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등 네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Open your eyes again for the important work we've done here and also for the work you have to do in this foundation. So I congratulate you. 포럼 첫날 기조연설을 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산가족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계의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이번 포럼 조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자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짐 로저스 회장은 10일 동해선 철도와 유라시아 철도 연결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Once the 38th parallel comes down, once the railroads are open again, once there's interchange of labor and capital and building management ability, which is enormous amounts up in South Korea, Hanwha-do is going to be the single most exciting place in the world for the next 10 or 20 years. 강원도는 평창 평화 포럼을 동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국제사회에 전달하기 위한 공공 외교 채널을 결성해서 아주 이 자리에서 오늘 이 기간 동안에 구체적으로 공공외교 조직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11일까지 진행되는 포럼에서는 2024년 열리는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남북 공동개최나 분산개최하는 방안을 공식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포럼 마지막 날에는 올해 발발 70년이 되는 6.25전쟁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평화결의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시 평화를 외치며 평화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평창 평화포럼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선아입니다.